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누가 만들어서 갖다 놓은 것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어디다 보관했다가 여러분들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새로 만들어서 신품으로 준 거가 아니야. 신품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나온 게 여러분들의 인생이다 이거요. 그러면 그 인생이 죽는 날까지 쭉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태양의 광명의 빛을 받고 태양의 광명의 빛이다 신세를 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되니까 그냥 사는 게 아니오. 아침 일어나면은 해가 뜨면은 태양이다 되고 감사합니다. 태양이 여러분들 햇빛이 없이 밤으로만 한 일주일만 살려면 여러분들 살겠어? 못 살아요. 아예 전기만 나가도 밤에 전기만 나가도 어두워서 못 살고 화자한데 미치죠? 전기만 안 나가버려도 일주일 동안 태양의 빛을 비추면 살겠어? 아침 일어나면은 태양 되고 감사하다고 절을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나를 만나려면은 삼천배를 해야만이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뭐 태양이나? 밥 먹고 똥 싸는 거 똑같은 건데. 태양은 공사상이요. 지구가 끝날 때까지 없어지지 않고 항상 지구의 빛을 밝혀주는 게 태양인데 거기다 내가 감사하다고 절을 하고 인사를 해야 돼요. 아침 일어나면. 알았어요? 네. 여러분들 물이 없으면 죽지. 물이 어디서 나왔는데? 물은 바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못 먹어요. 태양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야. 무엇이나 알고 고맙게 알고 살아야지. 목 마르고 물 먹으려니까 물만 먹고 있지.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건 태양이요. 응? 세상의 이치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지. 이치도 모르고 돈만 벌고 욕심만 가지고 사는 건 인생이 아니라니까. 그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요. 그런 사람은 내가 세상에 와서 뭐라도 한 가지 똑바로 내가 세상에 남겨놓고 떠난다는 게 여러분 수월하지 아니요. 한번 살아봐요. 거짓말인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선생님이 되었다. 참 좋지. 그 자식을 낳아서 자기 자식은 자신이 못 가르쳐요. 학교와 선생님한테 갖다 맡겨놓고 가르쳐달라고 그래야지 자기 자식 못 가르칩니다. 그게 선생님이 있는 거고. 여러분들 선지식이란 게 따로 있어요. 그 자식이 눈을 떠야 세상을 보고 사는 거지. 눈을 못 뜨고 글씨도 모르고 까막눈이면은 아 세상을 어떻게 살아. 에? 너를 죽인다고 글자를 써놓고 갖다 들이밀어도 까막눈인데 저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소중한 세상인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그 잊지도 않는 걸 있다고 거짓말해가지고 믿으면 된다. 믿음이 약해가지고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 건 종교도 아니에요.
나는 선생님을 존경을 해요. 왜 그러냐? 난 스님들은 무시해버려 그냥. 남대문 지겹구마도 못해 내가 무시해버렸어 스님들은. 내가 스님들 몸 아파서 내가 수천 명을 내가 살려줬는데 살려주는 스님들이 나를 욕을 하고 있어요. 나는 오히려 난 선생님들 참 좋아하고 존경한다. 왜 그러냐? 자, 애들 그 천방지축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가르치고 머리를 튀어서 눈을 뜨게 만든다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 참 고맙고 얼마나 존경한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이라는 건 기왕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에? 네. 내가 이런 좋은 거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세상이라는 거야, 세상. 알았어요? 네. 이게 세상이라는 거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좋은 걸, 아, 여러분 물 먹으려면 뭐 입 대고 물 빨아먹으면 코도 붓고 뭐 얼굴도 붓고 물 빨아먹었어. 이런 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걸로 떠먹으면 물 먹여 좋아요. 이걸 세상이라고 그래, 세상. 처음 들어봤지? 아니, 부처님이라고 그러니까, 뭐 말로만 부처님인 줄 알지? 누구든지 나한테 와서 한번 말로 한번 대항을 해봐. 얼마나 알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 와서 뭔가는 하나를 좋은 걸 남겨놓고 떠나야 된다 그 얘기야. 알았어요? 그게 내가 세상에 왔다 가는 인생의 길이요. 아무것도 해놓은 것도 없고 그냥 나는 그래도 자신 나서 공부 알아치고 자 자식을 잘 키워서 성공을 시켰다. 그건 세상이 아니요. 세상이 아닌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기다리는 건 아니라니까. 아 여러분들 봐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다고 그러죠? 옆집 자식이 잘 되고 출세하고 그러면 은근히 배가 아파요. 에? 조금 더워. 내 말이 맞지? 옆집에서 친구 아들이, 아이고, 이번에, 무엇이냐, 출세를 했대야. 친구 아들이, 검판사가 되고, 좋은데 취직을 해서 출세를 했다네. 그러면은, 그걸 좋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가 난 자식은 출세도 못 하고 있는데, 자, 이거 똑같이 같이 커가지고 같이 학교도 다니고 컸는데 그 집 아들은 출세했는데 지가 난 자식은 돈도 못 벌고 집구석에 들어앉아가지고 아이고 엄마 밥 줘 회사고 아 그게 생각해봐요. 인생은 다 그렇게 출세하는 게 아니요. 네? 이 세상이라는 건요. 내가 뭐라고 했어? 공사상이라고 그랬지? 끝도 갈 수 없는 직업이 있어, 이 세상에. 알았어요? 공사상은 자식이 나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검판사라고 이런 공무원 생활한다고 해서 자식이 출세한 건 아니다. 그건 공사상이 아니야. 공사상은 이 지구의 직업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돈을 잘 벌어서 부자 되는 것도 출세. 공부를 열심히 해서 출세한 것도 출세. 에? 판이 있다 이거요. 여러분들 요즘 동지서 딸 추운데 저 봐보세요. 수박이 나오고 참외가 나오고 그러죠? 검사사들아 저거 농사지나면 못 져요. 검사 판사들이 저 수박 농사지나면 질 수 있을 것 같아? 못 지지. 그 왜 못 져? 중생이라 중생. 중생은 자기 것 뺏기는 몰라요. 알아들었어요? 이게 중생이야 꽃이. 이 꽃은 자기 자신만 아는 거지. 에? 이 꽃이 이런 꽃은 생각을 안 해. 하얀 다른 꽃은 자기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 자식이 출세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는 걸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중생밖에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옆집 아들이 잘 됐으면은 아, 참 잘 됐다. 아이고 얼마나 기분이 좋냐. 지 자식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내가 비유로 이 꽃은 얘는 얘 자신만 소중히 생각하지. 이렇게 허옇게 나와 있는 이런 꽃은 생각을 안 한다고 얘기요. 그 왜 그래요? 이 중생이라 그래요. 미륵부처가 왔다니까. 미륵부처는 생각을 안 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생이다 그게. 맞습니다. 세상에 얘 하나만 살면은 세상에 맛이 없어요. 얘 하나 갖고 살겠어요 세상에? 세상의 만물은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는 게 만물이지. 그래서 연기법이라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법광보살 열애불의 위신력을 통해 수많은 소원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법광보살 열애불은 태생부터 압도적인 도력으로 하루 수천 명의 즉득 소원 성취를 가능케 하시며 특히 몸이 아픈 중생들의 건강을 호전시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더불어 연애 성취, 결혼 성취 등 인생의 소중한 인연이 서로 닿을 수 있도록 밝게 빛나는 연등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운명의 길을 밝혀줍니다. 지금 법광보살님의 온라인 연등관에 당신의 소원을 발언하세요. 법광보살님의 위신력은 24시간 언제든 종교와 출신에 관계없이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곳 용화사 온라인 연등관.